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 당내 경선과 공천룰이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기준 초안은 지난달 정당발전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기획단에 전달하면서 윤곽이 알려졌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로 배점하고 세부 기준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기준을 보면 탈당 전력자는 20%를 감점하되 최고위원회에서 무효로 할 수 있고 친인척 측근 비리 후보자와 음주 운전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7대 인선 기준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탈당한 전력이 있고 강기정 전 의원은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민영배 광산구청장은 각각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에 해당됩니다. 민주당 소속 유력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저마다 경선 기준에 걸려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좌불안석인 이유입니다. 경선이 곧 본선에 가까워지는, 당선에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는 경선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가혹하다는 내부 반발 등을 우려하고 있어 경선 기준은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C 정정입니다.